네, 올해가 광복 77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거나 학교의 상징에 우길기 이미지를 쓴 곳도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문주의로 학교명과 교표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로 석삼의 우물정, 즉 삼정. 일본어로 읽으면 미쓰이.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악명 높았던 대표적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이의 회사명과 표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이제 다 설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제는 1937년 학교 상징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이른바 교표 개정령을 발표합니다. 창식이명, 한글 사용 금지와 함께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혈통이고, 그다음에 언어고, 문화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한국 사람들을 일본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광복 직후 바로 고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광복 한참 뒤에 개교했으면서도 일본식 교표를 채택한 학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점검해보니 우길기와 일장기는 물론 일본 기관이나 기업의 이미지에서 따온 일본식 교표가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만 개쯤 되는데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개선의 캠페인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든 무의식이든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말로 광복 77주년을 맞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